Hey guys, what's up? 스타일 디렉터 AEO. Hey guys, what's up? 스타일 디렉터 원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100만원어치 하울, 명품 하울 뭐 이런 거에 비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냥 소소한 스타일샤워에서 구입해본 소소한 저렴이들 옷들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개수도 얼마 안 돼요. 3개인가? 4개밖에 없어요. 그냥 소소한 영상이거든요. 소소하게 길이도 짧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코디들이랑도 같이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함께 봐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따라라라라. 첫 번째로 스타일쇼에서 구입한 제품은 어커버라는 브랜드의 롱 와이드 데님 팬츠예요. 컬러는 라이트 블루랑 블루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블루를 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 저는 라이트 블루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제 옷을 아시다시피 보면은 다 까매요. 뭐 이렇게 다 까매. 그래가지고 코디할 때 라이트 블루를 사면은 조금 매치할 곳이 많이 없을까봐 제가 그냥 블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이거든요. 아 이거 샀을 때 계속 고민했어요. 미디움으로 바꿀걸 말걸 이러면서 아 진짜 바꿀 거 그랬어. 우선 저는 평소에 스몰 아니면 미디움을 입고 168 정도 키가 되거든요. 이거를 저는 크롭티랑 주로 매치하고 싶은데 허리가 남으면 꼴보기 싫을까봐 스몰을 샀더니만은 허리는 딱 맞는데 골반이랑 허벅지가 좀 쨍기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골반이 좀 넓은 편이고 허벅지도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 조금 핏이 너무 안 예뻐. 그래서 살짝 와이존도 부각되는 것 같고 아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바꿀지 말지 말지 고민하다가 살 빼자. 살 빼자. 또 후회하는 게 저는 이거를 좀 힙합 대전사처럼 복고핏으로 좀 루즈하게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몰을 사니까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좀 루즈한 느낌이 안 나. 그냥 스몰이야. 근데 24,900원 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주머니도 텐텐하고 데님 재질도 좋고 뭐 물빠짐은 아무래도 데님이다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님은 처음에 단독 세탁 한번 하시고 나중에 빠지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부분 물빠짐이 처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뒷주머니도 다 잘 달려있고 뭐 괜찮아요. 제가 두 가지 코디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 크롭티랑 같이 입는 코디예요. 요즘 7080 스타일 유행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크롭티 입고 밑에는 루즈한 와이드 팬츠를 입는데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루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만 크롭이고 그냥 밑에는 팬츠야. 아 와이드 팬츠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골반이랑 허벅지가 좀 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않으면은 그냥 캐주얼하게도 자주 입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앉을 때 살짝 좀 쨍이니까 막 편하게 막 입는 옷으로는 못 입겠어 이거를. 원래 그렇게 입고 싶어서 샀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이게 포인트는 이렇게 밑에 흰색 자락이 보여가지고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이 옷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조만간 리폼할 거야. 리폼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 두 번째 옷은 요겁니다. 조금 제가 평소에 입던 옷이랑 다르죠? 이것도 스타일쇼에서 파는 기프트박스라는 쇼핑몰 브랜드의 옷이에요. 이제 가격은 여기는 15,9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맨날 세일하기를 15,900원에 샀어요. 블랙이랑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블랙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그냥 좀 오랜만에 밝은 컬러 사자. 조금 청순해 보이게. 그래서 이거 아이보리를 샀어요. 어머나 야해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리브 드레스랑 요거 가디건이 세트예요. 그래서 14,900원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두 개를 얻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요 가디건은 나중에 다른 데 같이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청순하고 입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 청순하다고 그래가지고 입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못 입겠어 잘. 근데 옷은 또 시원해요. 이게 소재가 얇고 가벼운 폴리 소재다 보니까 여름에 입기에 굉장히 괜찮아요. 요즘 같을 때도 괜찮고. 근데 단점이 옆에 약간 여기 겨드랑이 쪽이 뭔가 좀 불편해. 그리고 옷이 앞뒤가 없는 듯 있는 듯 있어. 그래서 뭔가 옷이 조금 요상해. 좀 그래서 퀄이 막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패턴 대충 떠서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은데 가격이랑 사실 비례하죠. 가격이 싸면서 좋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 슬리브리스를 바지에 꼭 넣어 입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벌룬핏이야. A라인으로 퍼져가지고 이 슬리브리스만 입고는 좀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바지나 치마에 넣어 입어야지 좀 늘씬해 보이고 아니면 이렇게 부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안에다가 다른 거 꼭 같이 받쳐 입어주셔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여름에는 이렇게 하나만 더 입어도 덥잖아요. 뭐 속옷 입고 그 위에다가 슬리브리스 입고 또 이것도 입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캡이 달린 나시 같은 거 입으시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여러 개 입어야 되는 게 약간 거슬리기는 해요. 이거는 한 번 제가 입었던 코디인데 그냥 검은 색깔 데님 팬츠랑 같이 입어줬어요. 이번에 산 거 있거든요. 그거랑 그냥 입어주니까 그냥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게 와이드 팬츠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와이드 팬츠랑 입으니까 제가 평소에 입는 느낌이랑 좀 다르죠. 저는 가끔 진짜 강의 같은 거 나갈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기도 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도 입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가슴팍 쪽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 심플한데 여기에 얇은 목걸이 같은 거 하나 해주니까 좀 포인트도 되고 시원해 보여요. 다음은 웃긴데 이거 그냥 제가 말하고 싶어서 제가 스타일쉐어에서 바이너리 원이라는 데서 셔링 레이첼 미니 스커트를 샀어요. 딱 열었는데 옷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막 날개같이 너덜거리는 거예요. 박쥐같이.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옷은 뭐지? 치마가 원래 이런 걸 샀나 해가지고 제가 피팅컷을 봤는데 피팅컷을 봤는데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매듭을 짓는 건가? 뭐지? 이거는 거적대기인가? 후기 사진을 봤는데 다 후기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배송이 왔는데 뭐 이런 거적대기가 왔네요. 이게 말이 방구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전부 다 오해송이 됐구나. 그래서 새로운 걸로 교환해 주시겠지 했는데 글을 남겼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잘못돼서 이게 오해송이 돼가지고 교환은 어렵고 환불만 해드려야겠습니다. 조만간 이게 뭐 그게 환불 신청해주세요 해놨는데 다음날 택배기사님이 갑자기 오더니만은 반품 있어요. 네? 저 반품 신청한 거 없는데요. 혹시 하니까 거기도 저한테 말도 그냥 제대로 전달 안 해주고 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품 신청을 해낸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집에 없었으면은 반품 신청도 못했고 그날 포장도 미리 다시 안 해놨는데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반품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왔는데 옷이 이렇게 오고 갑자기 말도 없이 반품을 갖고 가버려 황당하네. 근데 여기 쇼핑몰이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모노톤으로 예뻐요. 근데 이 CS 서비스가 아쉽다 그냥. 제가 그냥 응삭 부려봤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아까 같이 기프트박스라는 데서 산 거예요. 컬러는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 두 개 샀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제가 여름에는 반바지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제가 화이트 이런 데님에 찌청이 있는 반바지가 없어가지고 하나 샀어요. 보시면 이렇게 찌청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길이가 조금 있어요. 요즘 반바지들 너무 짧게 나와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찢어진 반바지는 이렇게 안에 비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 뒤에 길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붕빙이와 노출이 좀 안전한 길이감이었고 그리고 해짐은 좀 랜덤이에요. 검은 색깔은 해진 게 좀 이상하게 왔어요. 원단이 뜯어진 듯이 왔는데 흰색은 해진 게 좀 예쁘게 잘 왔더라고요. 그리고 흰색이라서 이게 비침이 좀 심할 줄 알았는데 제가 검은 색깔 속옷을 안에 입어보고서는 입었는데도 비침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안에 약간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밝은 데서 입으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검은색 속옷인 거 감안하니까 생각보다 비침이 없어서 그냥 안에다가 흰색 속바지 입어도 좀 부담 없을 것 같아요. 흰색 속바지라도 속바지 비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좀 얇은데 의외로 안 비치네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컬러가 화이트긴 한데 완전 쎄한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끼가 섞여가지고 너무 옷이 쎄하면 약간 둥둥 뜨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컬러별로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또 사이즈를 또 잘못 사버렸어요. 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네요. 미디움 샀더니만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분명 스몰 샀어도 됐었을 느낌인 거야. 이게 제가 웬만하면 미디움을 사는 이유가 골반이 걸릴까봐 미디움을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골반으로 좀 넉넉했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서 당겨서 본다? 그러면은 밑에 내 속옷까지 다 보여. 그냥 이렇게 바닥이 다 보여. 이렇게 너무 넉넉해가지고 엔간하면 조금 자기 사이즈를 딱 맞게 사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좀 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입었느냐. 티셔츠랑 입었는데 락밴드가 프린트된 디자인을 락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락 티셔츠랑 이렇게 데님 팬츠랑 그리고 여기가 너무 하얗니까 허전해서 벨트랑 같이 매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편하면서 캐주얼한 거. 이제 위에 그냥 검은 색깔 슬리브리스를 입어줬고 그리고 겨드랑이 제모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메신저 백을 매줘가지고 좀 포인트를 줬어요. 완전 편하고 캐주얼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여름에. 그리고 약간 밤 되면 썰렁할 수 있으니까 뭐 가디건 같은 거 아까 뭐 저거 14,900원짜리 뭐 저런 애들 하나 챙겨서 다니면 좋겠죠? 짜라라란!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제 블랙 컬러. 아까 보셨듯이 여기 앞에가 여기 데님 찢어진 게 조금 그지같이 찢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하도 많이 이거 입어가지고 자꾸 뭐가 묻어있네요. 이거 제가 요즘 제일 자주 입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제일 편하고 좋아요. 좀 큰 거 빼고는. 근데 뭐 많이 먹어도 배가 나와도 이게 걱정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사이즈를 한 치수 크게 사시면 그게 좋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티셔츠랑 자주 입어요. 티셔츠는 주로 바지랑 좀 상반되는 컬러 많이 입어줘요. 흰 바지
바지라면 검은 색깔, 검은 바지라면 흰 색깔 티셔츠를 주로 입어줘요. 그래가지고 가방이나 모자 같은 걸로 좀 더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검은 색깔은 좀 어디든 다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패턴이 들어간 와이셔츠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이 없더라도 그냥 흰색 좀 와이셔츠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매치하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또 이렇게 와이셔츠를 소매를 롤업해서 입으시면 여름에도 좀 부담 없고 평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팁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란! 이렇게 오늘 스타일쇼에서 산 소소한, 정말 소소한, 정말 심지어 만원대의 저렴한 애들 몇 가지를 리뷰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좀 고가의 옷들은 잘 안 사는 편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거나 뭐 브랜드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왜냐면은 옷을 좀 제가 자주 입고 많이 입고 저는 똑같은 코디를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슈퍼 갈 때나 뭐 일할 때 뭐 이런 작업 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싼 거를 매번 사는 건 부담되기도 해서 그냥 저렴하게 다양한 스타일을 주로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쇼핑몰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도 사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소한 지름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뭐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이렇게 소소한 짤짤이들 지름들 다음번에 또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패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뱌뱌!